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 1편. 소방이란 무엇인가? 소방이란?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영상입니다. 소방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꼭 있고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소방이란 원래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소방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소방의 역사. 조선시대 소방관들의 사진과 활동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는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수총기라는 소방장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는 1895년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경성소방서의 사진과 활동사진입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소방서는 1925년에 세워진 경성소방서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경성소방서는 화재 진압과 화재 예방을 담당했습니다. 1958년부터는 모든 소방서에서 화재는 물론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와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119 구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활안전대가 만들어져 국민의 다양한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조직. 우리나라 소방의 조직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은 소방청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청과 각 시도마다 소방본부가 있고 각 소방본부에는 소방항공대와 소방학교 그리고 지역별 소방서들이 있습니다. 소방서 산하에는 119 구조대와 119 안전센터, 소방정대가 있어 최일선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조직은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5만 170여 명.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모든 화재와 재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을 돕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여 소방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별 희망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평소에는 일을 하다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을 돕습니다. 소방복제, 다양한 소방복장과 마크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소방복장은 활동복입니다. 이 밖에도 멋진 정복과 근무복, 기동복, 훈련복, 그리고 다양한 계절별 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복장에는 다양한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자 중앙에 부착된 것은 표지장입니다. 표지장이란 상징 마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의 표지장은 날개를 활짝 펼친 용맹한 새 매가 소방호수의 관창을 두 발로 꽉 움켜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국화인 무궁화와 횃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그리고 용맹한 새 매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소방복장에는 소방 용수를 나타내는 육각수를 바탕으로 중앙에는 국민 누구나 기억하는 긴급 전화번호 119가 수놓아진 부착물이 있으며 지금 근무하는 부서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채용시험과 계급, 소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장면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어느 학교를 나왔든 1년에 한 번 있는 소방임용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방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으로 나눠집니다. 에필로그. 소방관이 되고 싶다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체력을 기르면 됩니다. 일단 소방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계급은 소방사가 됩니다. 이후 꾸준히 진급하면서 보람있는 소방공무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